기시다 후미오. 일본 총리? 맞아요. 기시다. 1957년 7월 29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67고 궁합이 잘 맞아요? 잘 맞지. 그분 알고 사업인 게 잘 맞겠지. 윤 대통령이 GT 아니시던가? 근데 요즘에 윤 대통령님이 이제 일본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궁합도 좀 잘 맞으시니까 자주 가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또 굉장히 친한 거 같이 보여지던데. 아 그래요?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 두 분 사이가. 에이 나 그 나라 나라님하고 우리나라 나라님하고 뭐 어떻게 되겠어. 뭐 거기서 거기겠지. 근데 아마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다들 좀 멀리 하셨다면 그분은 지금 현 분은 가깝게 지내려고 하시겠지. 아, 궁합은 잘 맞는다? 그것도 맞고 일단 그분 성향이 지금 우리 나라님 성향이 그쪽 나라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. 근데 하긴 초밥도 일본 건데 맛있긴 하잖아요. 그치. 온천도 좋고. 그러니까.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. 그리고 제품도 모르고 몰라도 기술력도 좋은 것도 많고. 근데 조금 그렇게까지 또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 왜 굳이 한편은 난 그냥 이건 내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굳이 뭐 두 분이 잘 맞으니까 뭐 상호 협력 같은 거 뭐 잘 많이 하시려고 하겠지. 아무튼 뭐 그래도 서로 뭐 그날 지금 일본국이나 우리 뭐 한국이나 뭐 서로 뭐 방향이 좋게 서로 발전하면 좋겠는데 글쎄 지금 우리 나라님 밑에도 참모진들이 있고 또 국민들도 있는데 트러블 없이 일이 원활하게 독선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협업하에 가는 게 더 낫겠지. 결과가 기대됩니다. 뻔하지 뭐.